자, 이 도면을 경로를 생성해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마켓을 실행을 시켜서 일단 결과만 나오면 되겠는데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도 그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폭은 69로 되어 있고요. 어? 아직 종이 안 쳤구나. 쳤다고 치고 이게 70으로 치고 Alt+F1 자동배열이죠. F2는 축소예요. 자, 여기에서 뭐 해야 되나? 3.5라는 치수가 일단 있네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옵셋에서 3.5,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3.5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B라는 치수가 있는데 B라는 치수가 67로 되어 있네요. B가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7이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F라는 치수가 있는데 F가 얼마냐면 6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2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E라는 치수가 있네요. E라는 치수가 여기 있고요. 일단은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자 놓고 보는데 아 15라는 치수가 있고 15라는 치수가 있구나. 그러면은 여기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Shift 버튼 눌러서 여기를 찍어주고요. 여기에서부터 Y축 방향으로 어라? 다시 Shift가 안 먹는구나. 지금 키보드가 아 Shift가 안 먹네요. 아 안 먹는구나. 제가 지금 윈투고를 만들어 윈투로 하고 있는데 뭐가 지금 단축키가 꼬였나 보네요. 자 그러면 15만큼 옵셋 해야겠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5 옵셋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요. 근데 R값이 얼마냐면 지금 6으로 되어 있는데 6으로 그리면은 안 그려야겠구나. 그냥 R 주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가 9가 되겠고요. 그 다음 높이값은 20, 20, 40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얘는 지워주고 자 여기다 R을 주는데 R값이 6 그러면은 얘를 6으로 하겠다 체크하시고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트림에서 일단 나누기로 잘라버리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작업이 됐고 그 다음 여기가 R이 6이네요 여기도 R이 6으로 처리하면 되겠고 이제 쭉 올라가서 일단은 동그라미 부분이 있는데 동그라미를 그려볼까요? 동그라미가 지금 8자리가 여기다 그리는 건데 여기 위치가 X가 X값이 3.5 더하기 16 더하기 15 Y좌표는 15 더하기 20이니까 35 이렇게 그려지네요. F4 눌러볼까? 센터 위치가 X가 34.5에 Y가 35네요. 이렇게 해서 그려진 거고요. 다음 여기다 또 원을 그리는데 R값이 12짜리가 있고 그 다음 또 그리는데 R값이 15짜리가 있네요. 이렇게 두 개의 원이 그려지는 거고요. 아 그려지고 그 다음에 얘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근데 폭이 얼마냐면 12. 12가 되겠고 그렇죠? 일단은 확인해 놓고 자 여기를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서부터 16만큼 떨어진 위치에 뭐가 필요하네요. 16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경사지게 선이 내려가겠네요. 부정선 그리기에서 여기 교차점을 찍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각도값을 입력하는데 각도값이 지금 18도라고 나와 있어요. 18도. 근데 18도면은 18 더하기 90
그리고 더하기 180도 하면은 288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내려왔다가 직선으로 내려갔다가 여기서 만나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해서 트림에서 세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경계를 찍고 남겨진 부분을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나누기로 그냥 잘라버리면 될 것 같고 얘는 지워주면 되고 얘가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오는데 뭐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얘는 여기서 단돌이가 되네요. 그러면 단돌이 해보면 두 요소를 일단은 잘라볼까? 이렇게 뭐가 잘라지고요. 그리고 얘는 여기까지 가는 거네. 그러면 한 요소로 여기 잘라주면 되겠고 얘는 제거하면 되겠죠. 얘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네. 얘는 지워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지금 뭐가 돼 있나? C라는 값이 있네요. C라는 값이 있고 C 아 33이라는 값이 있구나. 33 옵셋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3이라는 값이 있고요. 33이 있고 거기 33에서 또 C 값만큼 C 값이 또 얼마냐면 12라는 값이 있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뭐 잘라지는 거고 여기가 일단은 단돌이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여기 못따기가 되는데 C값은 5니까 못따기 5로 처리하는 건데 위에가 사라지면 안 되나? 사라져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트림에서 잘라버릴까? 이렇게. 얘는 삭제가 되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만들어졌고 돌아가고 여기서 와서 이쪽 옆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부터 옵셋 값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나? 아 2라는 값이 나와 있네요. 2가 지금 얼마냐면 24.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4라는 값이 있네요. 자 24만큼 온 상태에서 얘와 얘가 만나네요. 그러면 트림에서 두 요소로 얘하고 얘가 만난다는 얘기죠. 24로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잘라도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만큼 옵셋이 되고 9만큼 옵셋이 됐고요. 그 다음에 16만큼 옵셋이 되네요. 자, 9만큼 옵셋이 됐고 16만큼 옵셋이 된 위치에다가 원을 그리는 거죠. 근데 원의 R값이 직경이 12네요. 12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선 그리기에서 여기에서부터 수직선을 체크하고 얘를 체크하면 되겠고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체크하면 되겠죠. 자, 트림에서 나누기로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주고 그리고 세요소 기능을 이용해서 잘라주시고 얘와 얘는 지워주시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완성이 됐죠. 됐고 여기도 C5 됐고 자, 밑에 부분은 트림 처리하면 되겠네요. 트림 두 요소로 트림 처리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오다가 자 여기에서 옵셋 값이 16이라는 값이 있네요. 16. 자, 16에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15라는 값이 있는데, 센터 라인에서 15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9인 값이 있네요. 자, 29. 여기에서 선이 그려지고, 자, 여기에서부터 선이 그려지고, 이렇게 그리는데, 이 선의 각도는 120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선이 그려지는데 이 선의 각도는 60도 그 다음에 9라고 하는 치수가 어디서부터야? 9라고 하는 치수가 여기에서부터 이쪽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넘어가는 거네요. R값은 6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트림이 어떻게 트림 돼야 되는 거야? 아, 트림 필요 없구나. 그냥 지우면 되겠네요. 여기 지우고 그 다음 얘가 잘려지는 거니까 트림에서 한 요소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지워지고 그러면은 됐나 여기도 맞고 여기서 됐고 자, 치수를 좀 확인을 해보면 70에 69,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9,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2, 여기하고 얘하고 얘 각도값은 60도, 그리고 R 6, 그 다음에 C 5, R 12, R 15, 각도값, 얘하고 얘 각도값이 18, 2라는 치수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24, 그 다음 C라는 치수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12,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9, B 치수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67. 네, 맞게 됐네요. 그죠? 자, 도면 요소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작업하면 되겠죠. 작업을 하는데, 자, 여기서 제로 설정에서 전체 영상 체크하시고, 두께 값은 D라는 치수가 23이니까 24, 제로 상단은 1, 확인, 제로 설정 됐고요. 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 단일로 해서 얘를 체인으로 잡고, 공구는 세공구 생성해서 평엔드밀인데 80, 그리고 조건에서는 100, 1000, 공구 이름은 80F/C 대문자로 F/C. 자, 여기가 1000에 100에 100. 절삭 조건에서는 안함 체크. 여기는 35. 진입 뽑기에서는 직선 형태 50. 0. 카피. 연결 조건에서는 1에서부터 0까지. 그냥 페이스 커터 작업했고요. 자,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센터 포인트는 여기. 공구는 세공구 생성해서 센터 드릴. 100, 1000, C/DR. 연결 조건에서는 드릴 사이클, 연결 조건에서는 체크, 5, 0, 마이너스 3.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 조건, 공구, 세공구 생성, 드릴, 길이 값은 70, 조건에서 100, 1000, 이름은 8dr/dr. 절삭 조건은 팩 드릴, 팩 값은 2, 연결 조건에서는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30, 확인, 재생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엔드밀 작업.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 평면 보기. 자, 윤곽 가공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쭉 돌아가야 되는데, 살이 많은 부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를 먼저 제거를 하는데, 얘를 체크하고, 공구는 세공구 생성, 평엔드밀, 100, 1000, 공구 이름은 12/M-R. 여기는 1000, 100. 절삭 조건에서는 컴퓨터 체크, 측면 여유는 5 정도 줄까? 5 주고
진입뽑기에서는 축소를 5 정도 축소를 하고 한 10 정도 할까? 10 정도 축소를 하고요. 길이를 줄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 법선 형태 체크하시고 간격은 10 정도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 0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H수가 5 마이너스 5 주시고 나머지는 됐고 자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많이 뺐나? 이렇게 여기가 조금 덜 줄여야겠다. 축소값을 여기가 10을 넣었는데 5로 바꾸죠. 자 그러면 이제 경로가 한번 째주는 거죠. 여기를 째주면 쭉 따라서 돌아가는데 문제 없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조금 살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체인으로 같이 추가하겠습니다. 체인 추가 단일로 얘를 추가하겠다. 재생성 얘는 조금 다르네요. 경우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겠다는 얘기인데 얘하고 얘랑 좀 별개로 봐야 되겠다. 일단은 진입을 할 때 제가 여유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으면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좀 많네요. 따로 줘야 되겠다. 얘를 뒤로 복사를 해서 위에 거에서는 밑에 거를 삭제를 하고 밑에 거에서는 위에 거를 삭제하고 여기 조건에서 진입 복귀 구간을 측면 여유를 한 3 정도 주고 진입 복귀에서 얘를 5 정도 주고 축소는 한 2 정도 주고 수정을 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를 같이 봤을 때 얘는 얘 따로 보고 밑에 있는 것은 밑에 있는 것 따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도 지금 이렇게 돌아가서 빠지는데 여기에 이제 미저사 때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직선을 좀 그릴 건데요. 이 센터 라인에서 여기까지 선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선 하나 그려놓고 여기 센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선 하나 그리고 이 선이 두 개가 만나게 두 요소로 해서 얘와 얘를 만나게 해서 한번 쑥 지나가 버리죠. 지나가 버리면은 미접착된 부분이 그래도 남을까? 남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경로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트림에서 나누기로 내려왔다가 이게 원이 없네. 여기다가 원을 10파이짜리 하나 그리죠.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트림에서 얘를 잘라서 들어가서 일단 경로를 안 보이게 해야 되겠다. 경로를 안 보이게 해서 들어가서 옆으로 갈 수 있게 이 부위를 잘라서요. 옆으로 쭉 가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얘가 옆으로 이렇게 와서 온 다음에 얘가 내려와서 옆으로 갈 수 있게 자 그러면은 와서 돌아서 이쪽으로 와서 얘가 필요 없고 돌아와서 이쪽으로 갈 수 있게 자 그러면 이거를 하는데 자, 지금 제가 한 게 조금 특이한 방법인데요. 이런 식으로도 해요. 그래서 여기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공구를 황사 공구를 하는데 여기를 안암으로 체크하는 거지. 여기는 0. 그 다음 진입복귀에서는 직선 형태로 6. 복귀할 때도 6이죠. 그 다음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여기는 0이 되겠고 자 근데 진입복귀에서 법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접선으로 빼주고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민나리 먹네요. 민나리 왜 먹지? 들어가서 돌고 이렇게 빠지는 거지. 이렇게. 얘가 왜 먹을까? 내가 확장을 얼마 줬는데 그렇지? 아 축소가 켜져 있었구나. 축소 일단 끄고 재생성
우리가 밑날이 먹지 않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빠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돌리는 거죠. 자, 근데 이 두 개 작업은, 얘네들 작업은 깊이 가공을 체크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체크할까? 일단은 깊이 가공 체크. 깊이 값은 3. 여기도 깊이 값은 3. 여기도 깊이 값은 3. 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는 거.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을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겠다. 공구는 이걸로 하겠다 체크하시고, 컴퓨터 체크하시고, 가공 여유는 0.5. 깊이 가공은 뭐 하죠. 뭐 진입 뽑기에서는 직선 형태로 6만큼 확장하겠다 체크하시고, 측면 가공 줄 필요 없고, 재료 상단 0이 되겠고, 마이너스 5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작업이 끝났죠. 그 다음에 여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 체인을 추가하죠. 체인 추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빠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 이렇게 빠지죠. 가운데는 아까 한번 돌려줬으니까 좀 덜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황삭 작업이 됐고, 이제 정삭. 정삭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정삭할 때는 아까 단둘이 한 것들은 필요 없고, 지금 얘네들만 정삭하면 되겠네요.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 공구는 정삭 공구, 여기를 클릭해서 이름을 F라고 주고, 새 공구 생성 체크해서, 얘를 가지고 작업하겠다. 천에 100, 100. 자, 절삭 조건에서는 여유값 0, 깊이 가공 필요 없고, 진입 뽑기는 그대로, 연결 조건은 그대로 재생성. 자,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에서 보면 공구 교환 시 색깔, 화질 높이고 약간 낮추고 플레이.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간 한번 볼까? 어? 아, 이건 아니고, 피드 값들이 지금 잘못돼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공구에서 100, 100 맞게 됐고, 여기 공구에서, 아, 1000이네요. 여기가 100, 1000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1000, 100, 그 다음 여기는 1100 맞고, 여기가 1100 맞고, 여기가 1100, 100, 여기도 1000, 100, 100. 여기도 1100 맞고, 다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시간을 확인해 보면 20분 35초. 이렇게 하면 20분 정도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로 생성. 자, 얘를 파일에서 다림을 저장. 바탕화면에다가 저장 0821. 다시 2라고 할까요? 저장. 자, 저장 누르는 거죠. 0821-2. 끝.